잡아야지, 블록 밑에. 컨트롤 해서, 자, 배가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바다로. 아, 그러면 다시 육상으로 올라가죠. 이러면 육상으로 올라가죠, 이러면. 자, 바다로. 바다로. 더 바다로. 그렇죠, 바다로 쭉 내려가서, 그렇죠, 가운데. 자, 이제 바다로 내려가면서, 이제 자이빙 연습 한번 하고, 자, 자이빙 준비, 스톱, 발. 자이빙 준비, 발. 예.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이빙 방향이 바꿔야죠. 그렇죠. 자, 러더 돌려서 방향 바뀌어서. 머리, 머리. 자, 방향 바뀌어서 자리 앉고, 줄 잡고, 줄 놓고. 그렇죠. 발은 그대로. 자, 자이빙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이빙 줄 조금만 놔줄게요. 자, 됐어요. 자, 자이빙 준비. 발. 자, 자이빙. 시트 한번 당겨주고. 그렇죠. 머리 숙이고. 줄 놓지 말고, 줄 놓지 말고. 예. 줄 놓으시면 안 돼요. 줄 놓지 말고. 줄 놓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리 꼬이지 말고. 자, 됐죠. 자이빙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줄 조금만 더 오픈하고, 발, 자이빙 할 거예요. 발. 자, 자이빙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아까 잘했어요. 왜? 잘했는데 왜? 아니, 아까 잘했어요. 자이빙. 아까 잘했다고요. 아니죠. 배가 돌아가야지. 바람이 여기서 불잖아요. 배가 어느 쪽으로? 자이빙은? 그렇죠.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러더 가운데 놓고. 그렇죠. 자, 됐어요. 자, 이제 풍상. 여기에 육상. 자, 요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트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요트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요트상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요트장. 줄도 당겨야죠. 줄도. 줄도 당겨서 요트장. 자, 크로스홀드 45도로. 줄 더 당기고. 자, 요트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요트상으로 오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아직 바다예요, 아직 바다. 요트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어 오잖아요. 자, 지그재그로. 자, 태킹 준비. 태킹, 발. 발 빼고 태킹 해야죠, 발 빼고. 자, 태킹. 그렇죠. 줄 잡고 다시 또. 지그재그로. 자, 태킹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다 발. 태킹 준비. 태킹. 자, 풍축 지나서 태킹 더 지나고 더. 그렇죠. 자리 앉고. 자, 이제 땅에 내릴 때. 자, 10m 남았어요. 10m. 10, 9, 8, 7, 6, 아, 물에 빠져요. 그러면 아직 6m 남았는데 먼저 내리면 어때요? 5, 4, 3, 2, 1, 다 도착했어요. 자, 이 줄에 걸려, 이러면 또 줄에 걸려갖고, 자, 이러면 또 줄. 시트에 발이 걸리고 다 배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배가 돌아가잖아요. 배 돌아갔잖아요. 형님, 배가 돌아갔어요. 배 안 돌아가게. 더, 좀 더. 그렇죠. 여기까지 러더 가운데 놓고. 줄은 놔두세요. 줄은 그냥 놔둬야지. 줄 당기면 안 돼요. 줄은 놔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렸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바다. 저기가 요트장. 자, 이번엔 다시 배를 끌고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바다예요? 네, 바다.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육지. 이렇게 바다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여기서 보니까 저희 그대로 잘 끌고 나왔잖아요. 일로 가야지, 일로. 바다로 나가야지. 지금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자, 바다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자, 바다로 나가는 거. 뱃머리 어느 쪽으로? 뱃머리를 어느 쪽으로 돌려놓고. 뱃머리를 어느 쪽으로 돌려놔야죠? 아니죠. 이쪽으로, 그쪽에 앉았으면 저쪽으로 배가 돌아가야죠. 그쪽에 앉았으면 저쪽으로 돌아가야죠. 저쪽으로. 줄이 꼬이지 않게. 우리 선생님 다리에 줄이 너무 많이 꼬여요, 지금. 줄이 너무 꼬여서 지금 줄을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발 들어오고, 발. 발. 발 들어와야죠, 발.
자, 됐어요. 자, 이제 다 됐죠? 태킹 태킹 했어요. 저 이제 육상에 육지로 갈 거예요. 육지. 요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지로. 요트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육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세일링 다 했습니다. 육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자, 내려오다가 자이빙 하겠습니다. 자이빙 한번. 발 꼬이지 않게, 발 꼬이지 않게. 손님 지금 발이 꼬였어요. 지금 발 꼬였어요. 발. 자, 육지가 여기 요트장으로 들어오셔야죠. 어디로 가세요? 육지 요트장.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육지장 자이빙 한번 더 해야 돼요. 자이빙. 자, 자이빙 준비. 발 항상 발.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그러면 또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바다로 나가요. 자, 다시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배 넘어가요. 지금 이러면 빨리 안 넘어가면 배 넘어가요. 자, 다시 자이빙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이빙 준비. 자이빙 준비. 자이빙. 머리. 자, 다 이제 육지에 거의 10m 나오셨습니다. 10, 7, 5, 4, 2, 1, 육지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뱃머리. 바람이 어서 불어요, 지금. 선생님, 저 바람 불어오는 거. 아니, 타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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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오는 거, 뱃머리를 바람이 어서 불어, 일단 타세요. 바람이 어서 불어오는, 선풍기가 어서 불어요, 지금, 선풍기가. 그러니까 뱃머리가 어느 쪽에, 선풍기하고 반대쪽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배는 휙 가고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죠. 그러면 또 더 배가 잘 가죠. 뱃머리가 바람 불어오는 곳에 제가 항상. 자, 다시. 자, 10m 남았어요. 10m. 일로 가, 일로 가야죠. 일로. 4, 3, 2, 1. 자, 내리시고. 자, 줄을 이렇게 같이 당기고 내리면 이것도 바람이 받아서 안 돼요. 줄을 항상 놓고. 아, 근데 줄이 자꾸 걸리나. 자, 이렇게 항상 뱃머리가 바람 불어오는 곳에 항상 맞춰놓으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요것만. 내가 육지에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그냥 뛰어내려서 배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육지에 들어왔을 때 뱃머리를 항상 바람 불어오는 곳, 선풍기 바람 불잖아요. 그죠? 요게 맞추시면은. 항상 육지에 있을 때 바람 불고 뱃머리. 그렇죠.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능하시에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알아들었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람이 바다에서 불고 있습니다. 바다, 요번에 바다. 육지가 저기에요. 자, 바다가 이쪽이고. 자, 탑승하시고. 바다에서 불고 있어요. 자,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좋아요. 바다 쪽으로 나가면서. 자, 잘하고 계십니다. 태킹 한번 해볼게요. 태킹 준비. 발 하셔야죠, 발. 자, 태킹. 얻어 밀고, 그렇죠. 방향 바꿔서. 자, 좋아요. 다시. 자,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세일링 앞에 쭉 가고 있다가. 다시 태킹 준비. 태킹. 자,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서 이제. 자, 우리 육지로 들어갈 거예요. 육지로 들어갈 거예요. 자, 풍아, 육지로 들어갑니다. 자이빙 두 번만 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육지로 자이빙 준비. 배 안 들어가게.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죠. 배 돌아가서. 예. 네. 줄 조금만 더 놓고. 발이 엇갈리면 안 돼요. 뒷발라? 그렇죠. 줄 좀만 더 놓고. 줄 좀만 더 놓으세요. 자, 풍화로 내려가고 있어요. 다시 자이빙 준비. 발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자, 자이빙. 당기고.
자, 자이빙 돌아갑니다. 자이빙, 그렇죠. 돌아가서 셀 넘어가서 반대쪽에 앉고, 자, 육지에 거의 다 왔어요. 자, 10m 남았어요. 7m, 3m, 2m, 육지가 여기에요. 육지가 여기. 2m, 1m. 자, 육지에 거의 다 와가요. 1m, 육지 도착. 그렇죠. 육지에서 잘하셨습니다. 배 잡고 올리시면 되고. 자, 요번에는 반대로 바람이 요번에는 육지에서 부는 거예요. 육지에서. 저기가 바다예요. 자, 뱃머리를 자, 바다 쪽으로, 그렇죠. 자, 타서 바다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쭉 돌려갖고 더 바다 쪽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자, 뒤로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됐어요. 자, 쭉 나가면서 자이빙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배 그만 돌리고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네, 좋아요. 네, 다시 또 자이빙 준비. 한 번 더. 자이빙. 배 돌아가고. 자, 반대쪽에 앉아서. 시트 좀 더 놓고 줄 좀 놔보세요. 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자, 풍상으로 선풍이 불어오는 육지 쪽이 저쪽이에요. 자, 육지 쪽으로 배가 다 세일링하고 자, 들어가려고 육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쭉. 그렇죠. 세일 당기면서 크로스홀드까지. 그렇죠. 크로스홀드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킹 준비. 태킹. 자, 태킹 돌아서 반대쪽까지 돌아서, 그렇죠. 태킹 완료. 자, 육지 쪽이 거의 다 왔어요. 자, 10m 남았어요. 10m, 7m, 5m, 4m, 3m, 1m. 센터보드 뽑고 내려서, 예, 잘하셨습니다.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다음 분. 자, 요번에 이쪽이 육지예요, 육지. 육지에서 바다로 나갈 거예요. 자, 바다로. 자, 바다로 나가세요.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바다로. 자, 배 돌려서, 그렇죠. 더 바다로 줄 놓고, 그렇죠. 스톱. 자, 쭉 내려가면서, 자, 자이빙 연습 한 줄 좀만 더 놓을게요. 자, 자이빙 할게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그렇죠. 예, 좋아요. 제가 가고 있고. 자, 다시 한번 자이빙 한번 더 할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배 더 돌리고. 그렇죠. 좀 더. 예, 좋습니다. 자, 자이빙해서 배가 잘 타고 이제 바람 불어오는 풍상으로 올라갈게요. 육지로 들어갈 거예요. 자, 풍상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풍상. 시트도 당겨야죠. 시트도 같이. 자, 됐어요. 45도, 바람 45도까지. 자, 가고 있어요. 자, 태킹 할 거예요. 태킹 하세요. 태킹 준비. 태킹. 펄럭펄럭 지나서 반대쪽 자리 잡고. 자,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태킹 준비. 태킹. 반대쪽까지 앉고.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m 남았어요. 자, 7m, 5m, 2m, 1m. 육지에 다 도달했습니다. 줄 놓고 센터보드 뽑고 내리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자, 육지로. 이쪽으로 뱃머리 돌려놓고, 뱃머리부터 돌려놓고. 뱃머리부터 돌려놓고, 이쪽으로. 그렇죠. 자, 뱃머리 더 돌리고요. 더 돌리세요, 더. 자, 뱃머리 돌려서. 자, 이번에는
이쪽이 바다예요. 저쪽이 육지고 저기서 우리가 배를 끌고 온 거예요. 자, 바다로 나갑니다. 네, 타시고 바다 쪽으로. 자, 바다 쪽으로 나가서 더 풍화로 내려가야죠. 풍화로 좀 더. 그렇죠, 됐어요. 자,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네, 저기가 육지고. 자, 태킹 할 거예요. 태킹 준비. 태킹. 배 돌아가서 반대쪽까지. 자,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왔어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까지. 바다 한가운데가 나와서 다 타고 이번에는 자, 육지로 들어갈 거예요. 육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니죠. 그렇죠. 육지로 다 들어갑니다. 줄, 시트 놓으면서. 그렇죠. 줄 놓으면서 더. 줄 더 놔야죠. 그렇죠. 풀어주면서. 그냥 쭉 이렇게 풀어줘보세요. 그렇죠. 자, 됐죠. 스톱. 배 그만 돌리고. 자, 육지 쪽으로 와서 자이빙 한번 할게요. 자이빙 준비. 자이빙. 자, 반대로 앉고. 육지 쪽으로 다 하세요. 자, 육지에서도 좀 쭉 내려오다가.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도착했어요. 10m 넘었어요. 10m, 7m, 5m, 2m, 1m. 자, 내려요. 줄은 안 당겨도 돼요. 자, 이렇게 할 때는. 내릴 때는 줄은 안 당기고 러더만 밀면서. 크로스 홀드 갈 때. 45도로 내가 갈 때만 줄을 당기는 거고, 이렇게 정지를 할 때는 줄을 당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러더로만 조절해서 배 방향만. 자, 잘하셨어요. 자, 다음 분. 배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이쪽은 육지. 저쪽이 바다. 자, 바다로 내려갑니다. 시트 놓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시트 놓으면서 배 그만. 자, 바다로. 자, 지금 뒷바람 받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방향 바꾸겠습니다. 자이빙 준비. 자이빙. 배 돌아가고. 머리. 자, 반대쪽에 앉고. 줄 다시 더 놓고. 러더 잡고. 네, 다시 자이빙 준비 한 번 더 하고. 자이빙 준비. 자이빙. 배 돌리고. 자, 좋아요. 자,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왔어요. 태킹, 자, 태킹 할 거예요. 이제 우위로 육지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육지 쪽으로. 육지 쪽으로 하죠. 줄도 당겨야죠. 줄. 아까 줄 당기라 했잖아요. 육지 쪽으로 가면. 그렇죠. 시트 당기고. 자, 45도. 자, 크로스 홀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크로스 홀드. 육지 쪽에 거의 다 와가요. 자, 태킹 한 번만 하고.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45도 지나서 자리에 넘어서. 자, 태킹 완료되고. 거의 다,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태킹하고. 태킹 준비 다시. 태킹. 아니, 태킹. 밀어야죠. 자, 태킹. 완료. 가운데 놓고. 그렇죠.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자, 육지 도착하기 10m 전. 7m, 5m, 예, 2m, 1m, 6m 내렸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센터보드 뽑고 줄 놓고. 센터보드 뽑고 내려서 배 올리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저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로. 자, 저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 자,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더. 자, 방향 한번 바꾸고. 태킹 준비. 팔. 태킹. 가운데. 그렇죠. 자, 다 됐어요. 이제 바다로 다 갖고. 자, 육지로 들어갑니다. 육지로. 육지로 내려가서. 그렇죠. 육지 쭉 내려오면서 줄 더 놓고. 자, 육지. 스톱. 자, 육지 쪽으로 옵니다. 자, 쭉 내려와서 바로 육지로 다 왔습니다. 이제 바로 육지에서 10m 도착하기. 10m, 7m, 5m. 글로 가면 안 되죠. 바람이 어서 불어요. 바람. 육지가 여기 있는데 바람이 어서 불어요. 2m, 1m. 내리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다음 분. 자, 다음 분 올라오세요.
우리 빨리 끝내요. 우리 빨리 끝내요. 아유, 다 안 하신 분. 해보세요, 한번. 자, 바다 쪽으로 나가요. 이쪽이 바다, 여기가 바다. 햇머리 일로 더 돌려야죠. 머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자, 바다로 나갑니다. 자, 태킹 준비. 발. 뒷발, 뒷발. 자, 가운데, 러더 가운데. 태킹. 태킹 러더 밀고. 자, 돌고. 더 돌아야죠, 배가. 배가 더 돌아야고.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 가고 있어요. 좋아요. 발 들어오고. 자, 여기가 바다예요. 자, 이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육지로 들어갑니다. 저 따라오면 돼요. 저랑 똑같이. 줄 놓고, 줄 좀 더 놓고, 줄 놓고. 자, 육지로 가고 있어요. 자, 자이빙 한번 할게요. 자이빙. 자이빙. 저, 나 가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저. 자이빙. 그렇죠. 가운데, 러더 가운데. 배 그만 돌려야지. 저 가는 대로만. 자, 가고 있어요. 일로, 뱃머리 여기. 자, 육지에 도착하기 10m 전. 저기가 육지. 5, 4, 3. 아, 육지가 여긴데 바람이 저기서 부니까. 자, 바람 불어서 돌리고서 1m 내리시고.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육지. 저기가 바다. 자, 다시. 바다로 내려가요. 자, 육지에서 타서 바다로. 바다.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줄 밑에 잡아야지, 밑에. 배 돌리고 줄 놓으면서, 줄 천천히 놓으면서, 줄은 놓으면서. 뒷바람을 갖다가 줄을 놓으면서. 더. 줄 더. 줄 더. 자, 됐어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준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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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당 반대발, 반대발. 자이빙. 머리. 배 그만 돌리고, 배 그만 돌리고. 저쪽, 저기까지. 배 너무 많이 돌렸잖아요. 더. 아니, 너무 많이 돌렸다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돌렸다고. 자, 여기까지. 항상 바람에, 뒤에 바람을 봐야죠. 그러니까, 자. 저 문. 제가 저기 문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됐죠? 자, 육지까지 다 갔어요, 이제. 갔어요, 이제. 육지로 갈 거예요. 자, 육지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육지로. 여기가 육지. 여기 육지. 자, 육지로 가는 거예요, 자, 육지. 그렇죠. 자, 오고 있어요. 쭉 가면서 육지까지. 태킹하고 한번 하고. 자, 육지까지 10m 남았어요. 7m, 5m, 4m, 2m, 1m, 육지. 육지 다 왔어요. 줄 놓고 내리면 돼요. 배가 참
이렇게 쭉 땡기고 오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올 것 같아요. 오다가 요 앞에 와서 해킹을 하시는 거예요. 해킹할 때 시트를 딱 내요. 그러면 이제 콜록콜록 되면서 배는 노고적으로 딱 들어와. 그럼 이제 그때 잽싸를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가보드가 있어요. 대가보드가 이 바닥에 닿는단 말이에요. 예, 그때 들어오면서 수심이 여기가 낮아지니까 그때는 대가보드를 다 빼주시고 앞에서 올려놓고 노고적으로 딱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여기 잡으면 안 돼. 바람이 약할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강풍이 있던 여기 잡으면 배가 어딘가 꼬여서 이게 촥 힘이 돼요. 배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풍선 쪽으로 배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트레일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다예요. 해상에서 네. 만약에 저쪽 저만 한다고. 햇바람을 받고 예. 햇바람을 받고 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 이렇게 가다가 잡으면 모르잖아요. 잡히면 그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도 맞춰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잡고 바람을 딱 받고 가다가 풍선 쪽으로 싹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트를 놔요. 잡은, 잡은 하는 건 아니고, 설마 이렇게 파란바람 들려고. 이렇게 해서 내리는 지금 설명하신 게 우리 전국항에서 들어올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저쪽에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바람을 세일에 바람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일도 모르는 거에다 놔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풍선 쪽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풍선 쪽으로 올려서 자 노고전을 해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수심이 낮잖아요. 일단 내리고 그래서 여기를 잡고 꼭 들어갑니다. 그거를 아까 동영상에 원하는 거 있어요. 예,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대가보드에 그걸 왜 끝나 아니야? 풍을 하러 갈 때 이 횡
배드랑에서 파트너로 이렇게 올라가면 승차로 올라가면 이때는 그 피부랑 샤프 이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반은 안 되고 한반 정도 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는 다 올려놓고 바닥에 정 걸리면 안 되니까 같이 밀려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배 될 때는 항상 충성에다가 달아놓고 요구조를 만들어. 요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게 좀 가는데 육지인데 이렇게 가다보면 지금 여기서 돌리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내 거리에서 해서 그리고 수신도 있어요. 내가 이걸 또 내렸는데 팔이 안 가. 네. 그런 팔에 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수신이 있고 이런 거 내가 허리 춤을 써야 돼요. 다리 춤. 팔이 이렇게 안 돼서 이걸 지탱할 수 있는 때까지 잘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예 택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택킹을 해갖고 역시 때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내가 저걸 늦었어. 벌써 다 걸리고 올라와. 그래서 이 먹어서 안 되나 바람 세게 하면서 내가 앞에 위치에 있다가서 미리 시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항상 여기 손을 어디까지 요구조도 계속 나야 돼요. 다시 내려서 바다가 어느 정도 갔다 사진이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딱 돌리면서 사력에 밀려 밀리면서 모든 노선에 못 올리고 내릴 때는 항상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내가 수신이 길인데 가서 돌리시면 나중에 태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 풍하러 갈 때는 미리 다 빼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이 있잖아. 앞에 배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한 여유를 주고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빼는 거예요. 풍하로 갈 때는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배가 일단 풍상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풍상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노보존에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수심이 낮아서 풀려도 이럴 때는 그냥 다 빼버려도 또 풍상에서는 뭐 뒤로 가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오늘 내가 직접 느끼는 건 내가 이제 사람을 막고 가다가 여기 저번에 통상으로 사람을 보면서 이거 쉽지가 많아요.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내리시고 그리고 오늘 그거 연습을 지금 내리는 시점이 노고정상으로 맞추면 그렇죠, 그렇죠. 안 맞을 때만 100원 하나 뺏으면 돼요. 하다가 다 왔잖아요.
반 정도쯤. 그래서 완전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으로만 있고, 땅이 안 돼요. 그래서 빼놓기 쉽게 하시고. 여기서 잡아와서 뜨고 있는 물 올라가셔서, 트롤리트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구방에 들어가고. 바람은 항상, 뭐, 육상이 됐든, 해상이 됐든, 무조건 바람 오는 방향으로, 바오를 대고 들어요. 저번할 때 무조건 노고전을 갖다 놓고, 네, 무조건 노고전. 그래서, 저번할 때도, 무조건 노고전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저반을 하고, 만약에 거리를 못 맞췄잖아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은 바람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캡쳐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걸리는지 아니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기가 그 진입하는 데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 진입로가 넓으면 좋은데 보통 한 20m 정도밖에 안 돼. 배 한 서너 척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꼬인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만약에 접어낸다고 그랬는데 8km 내렸는데 이렇게 깊은 거.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긴 없지. 다시 올라가야 돼. 들어가야지. 200번 해고 저것도 하고 빠져서 들어가야지. 네. 근데 다행히 해상에서 이렇게 불잖아요. 육상으로 가. 그러니까 붙잡고만 있으면 껌이라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육상으로 됐을 때는 육상에서는 뭐 수심이 아래대로 들어가니까 생각이 없고, 깊은 데로 밀리면 몰라서. 그래서 항상 내가 배 끌고 나갈 때 지형에 수심을 체크하잖아요. 어느 상황까지 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슬레이가 이렇게 가다가 밑에 이렇게 뚝 잘려가는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물 빠질 때는 그게 보이는데, 우리 두고 있으면 그게 어디서 잘 파는 거예요. 여긴 줄 알고 뛰었는데 갑자기 쑥 빠져버리면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가만히 할 때는 코치부터나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거 괜찮은데, 잘 타게 되면 혼자 놓고 나가서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컨트롤을 뭘로 하냐. 이 노고전에 바람만 안 받으면 얘가 안 가니까 노고전을 일단 만들어 스피드 다 치는 상태에서 내가 거리를 체킹을 하시면 돼요. 바람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막 기울이고 만들고, 먼저 스피드를 다 치는 상태에서 가지기 위해서 또 못 가잖아요. 그거를 했다가 가다가 이안 접근, 이안이나 뭐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풍산에서 나갈 때도 좋은데, 풍산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풍지에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밀고 나가서 그걸 풍산, 풍산에서 풍산을 갖고 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신기가 수심이 나가잖아요. 제자리에 올라가고 풍만을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풍만을 쭉 나와서 그때는 이제 검사를 다 못해요. 미리 이걸 하게 되거든요. 올라타면 무조건 이 러더부터 잡아요. 왜냐하면 이 바람은 풍화 바람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많이 안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러더를 미리 꽂아야지. 러더를 좀 내려놔야 돼요. 딱 타자마자 러더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잖아요. 풍화로 내려가는 게. 풍화로 내려가면서 이걸 러더 다 챙겨놓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살짝 풍상으로 돌려서
조조조조 나오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아무리 색칠을 마시고 대방으로 내리고 이것도 다 내리고 다 내린 상태에 흐름이 있어요. 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팀 하루 내려갈 때는 빛의 적을 빨리 죽이고 이제 팀 상으로 이걸 말할 거예요. 지금 이게 바다예요.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진입을 근데 여기가 바다고 억지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억지에서 내려오면 나라에 좀 끌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 수심이 낮고 여기 수심이 깊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계산각으로 여기서 붙여놨는데 이 상태에서는 풍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이고 배가 마음이고 바빠질 것 같은 생각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끌고 들어와서 깊은 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수십으로 배를 살짝 돌리는 거예요. 45도 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메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지 마요. 그런데 운동으로 되면서 밥 올라타시면 이때는 밥 올라타서 미리 이제 재산에 있는 일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걸 안 꾸지게 되면 다시 움직이면 쉽어요. 밀리 그때는 너들을 갖고 싶어 밀면서 올라타고 너들을 바로 꽂아야 돼. 그리고 쭉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유있는 공간까지 이 상태로 끌어내는 상태에서 다시 노동력을 놓고 마무리하고 또 이거 다 내리고 그리고 대박을 다 내렸어. 마무리 정리가 한 번씩 올려요. 한 번씩 또 한 가지 올려요. 제일 중요한 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되는 거고 걔는 그냥 알아서 지가 농구를 그게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배를 보고서 어떻게 다루는지 걔는 고민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잡고 예? 끝까지 잡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반복을 시켜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는데 발을 촥 찬사하고 수영이 시켜서 아니 비판이 안 돼요. 하나, 둘, 셋 헤그리 신호하고 쫙 차도만 하고 레스토랑 쫙
해서 뭐 하루에 따라
이제 이런 게 좀. 왜냐면 이게 내려서 이게 수심이 그리고 배를 접속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절로 가지 말고 배를 20초 나고 연습하고 20초에 생각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다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저희도 해장하고, 네. 지금 누굴 물을 거예요?